맹인들의 눈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안내견 이외에도 안내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뉴욕 델마리에서는 안내마가 주인의 눈 역할을 하는, 주인은 또 아픈 안내마를 돌보며 14년째 서로를 보듬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박소현 기자가 전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앤 에디 곁에는 14년째 항상 안내마 판다가 함께합니다. 안내마 판다는 키 2피트가 채 안 되는 소형 말입니다. 14년 전 에디의 안내견이 늙어 죽은 후 에디의 인생에 들어온 판다는 안내견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판다는 혼잡스러운 건물 사이, 붐비는 거리, 심지어 차와 기차에 오르며 에디를 안내합니다. You know, the communication between Panda and myself when we're working is, I think, even closer than I was with my first guide dog. 판다가 에디에게 처음 왔을 때는 장폐색증을 앓고 있는 병마였습니다. 하지만 에디는 아픈 판다를 1년 동안 열심히 돌보았고, 현재 판다는 그 어떤 안내마보다 건강하게 주인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소한 안내마. 하지만 말은 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보다 상대적으로 기억력도 좋고 시야도 훨씬 넓어 위험을 감지하는 데 뛰어납니다. 또한 개보다 훨씬 수명이 길어 최대 5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의 두 눈이 되어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안내견과 안내마. 종은 다르지만 주인의 안전을 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